뭐야 저게? 우와! 우와! 올려봤어. 우와! 뭐야? 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 뭐야? 어? 야, 안 돼! 뭐야? 안 돼! 왜 계속 가시지? 왜 계속 가시지? 반쪽됐어. 이렇게 20분? 오! 불이 막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 어떡해요? 저기 안에 사람 있으면 어떡해? 내리셔지 않았을까? 우리 예전에 이거 한번 봤나요? 목격 차량인데요. 덤프 트럭이 덤프가 어떻게 됐어요? 아, 이거 아, 이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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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했다. 아, 있다. 이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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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딱 열고 가다가 했었어. 머리 이렇게 퐁. 예, 저, 아니 저 저거 저 위에 저 위에 닿잖아요, 저기. 아, 뭐 안내 표지. 안내 표지 안 표. 아이고. 넘어갈 뻔했어. 넘어갈. 아이고. 넘어갈 뻔했어. 넘어갈 뻔했어. 저 왜 그래? 이거 덤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내리고 가면서 몇 번 털잖아요. 네. 털다가 닿는 걸 모르고 왔으면 들고 올 수 있고요. 또 닫았는데 들 다치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들 다쳤겠죠. 네. 들 다쳤죠, 들 다쳤죠. 저렇게 열고 가다가 그렇죠. 어떤 일이 생기는지. 차가 넘어가나? 아, 이런. 다리가 끊어져. 와, 저기. 어, 저 위에 저거? 어. 가다가 뭐가 저 앞에 저 육교 저 뭐야 저 앞에 덤프를 열린 채로 가다가 어디요? 어 저기 큰일 야 이제 뭐야 저게 와 올려봐 잡혔어 트랜스포머다 와 이게 뭐야 잡혔어 와 큰일 야 이제 뭐야 저게 와 올려봐 잡혔어 트랜스포머다 와 이게 뭐야 잡혔어 아 저걸 몰라서 운전하신 분이 저거 어떻게 됐어요? 꼈어요, 사이에.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해요, 저분은? 예, 낑겼어요. 어떻게 해요? 저거 완전히 껴버렸는데. 완전 꼈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전부 다 실화죠. 아니, 차가 저렇게도 쓰는구나. 아, 나 무서워서 어떻게 운전자분이 그러면 어떻게 계신 거죠, 지금? 운전자분 갇혀 있어요. 매달려 있어. 빼드려야 되는데. 무중력 상태로. 누워 있는 상태로. 저 빼내는 것도 보통 아니었겠다. 저 확 껴가지고. 저 어떻게 해야 돼, 저거? 교과 다리 부러져. 교각은? 교과요? 교각, 그러니까 저 위에 교각, 교각 다리 부러져 밑에 아스팔트 나가. 야 이만저만 아닌데 저 대형 사고네. 뭐지 룸밀러. 그러니까. 그걸 한 번도 안 보셨더니. 그러니까. 안 봤는데 안 봤는데. 잘 안 보시나. 자 이렇게 딱 껴 있어요. 와 제대로겠다. 아니 저 길이가 딱 맞는다. 예, 또 딱 꼈어. 근데 제가 근데 보다 생각된 건데 저 가운데 안 뚫려 있었으면 그대로 돌아가실 수도 있었겠어요. 진짜 푹 그죠? 아 닫혀서. 센 어디 붙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아 맞네. 수리를 마치고 나오던 중이었대요. 근데 잠금 장치가 풀려가 그래. 모르고 오다가. 근데 이거 어떻게 빼야 돼요? 완전히 낑겼는데? 저거는 뭐 분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분해? 차를 어떻게 뒤에서 당기면 되지 않아요? 사다리 같은 걸로 일단 올라가서 뒤에서 당겨도 저게 꽉 꼈는데 아니, 이렇게 이걸 받치고 그러니까 앞에를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끼끼끼끼끼 내려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 상태에서 정으로 대고 이렇게 빵빵 치면 되지 않을까요? 오, 좋은 네.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요. 예.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진짜? 저걸 어떻게 저 차를 빼냈을까? 있어요? 또 저런 것만 하는 기술자들이 있어요.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진짜 궁금하다. 들어보시죠. 와. 진짜 놀랬겠다, 순식간에 껴가지고. 들어가는 방향 역방향으로 빼야 되죠 무조건 응? 역방향으로 밑에서는 윈치라는 당기는 부분에 윈치가 있거든요 윈치 오에 크레인 붐에 달린 윈치가 두 개가 있어요 크레인 왔잖아요 저거요 어. 그렇죠 15도 다프가 90도로 물구나무 서 있었으니까 뒤에서 그냥 한 대가 당기게 되면 위에 앞부분, 머리 부분이 밑으로 그냥 추락하겠죠. 그렇게 되지. 추락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레카 15톤 대형 크레인 두 대가요. 한 대는 머리 부분을 잡고 위에 크레인에 달려있는 거는 땡긴다. 들고 밑에 윗대로 간 그 부분은 윗부분을 당기고 아, 이렇게 들어서 뒤쪽에서 당기고 당기가 나오는 만큼 앞머리 잡는 부분을 다시 놔주고
뒤에 땡기고 놔주고 땡기고 놔주고 이런 방식으로 호흡이 딱 맞아야 돼요. 이것도 일이다. 그 시간은 저희가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 그래도 꽤 오랜 시간,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기린차 이게 30년 됐는데 이런 걸 어디서 봐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해외 토픽에 나와야 될 만한 사고야. 구출해서 다행이다. 결국 미선 씨 아까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야, 저런 사고는 진짜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근데 저분은 수리를 하고 나오다 또 저 사고를. 더 큰 수리를 하셔. 정말 운이 되게 없었다. 저거 계속 확인해야 돼. 올라가면 원래 소리가 나는데 경보음이. 아니, 경보도 경보음이고. 이게 저 룸미러 보일 텐데? 보여요. 순간이었잖아, 순간. 지나가는 차들이 상향등 켜주거든, 원래. 이렇게 빠빠해주는데. 사람이 딴 거에 쉬우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라 그러면 맞아. 진짜 갑자기 맞아요, 사람 이상해져. 그래서 저 이렇게 저 영업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돼. 싸우거나 그러면 안 돼. 맞아, 맞아. 어떤 식으로 편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8톤트로 운전하셨거든. 그래서 아버지 옆에 타고 다닌 적이 있었어. 마음이 편해야 되겠더라고. 아버지 운전하셨어? 예전에 트럭 사업을 하셨어. 금수저세요. 금수저 아니야, 저기. 부자시네요. 아니야. 개그계의 부자. 개그계의 박명수 씨. 아, 제한속도 90인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아, 근데 가다가 차가 펑크가 났어요. 근데 여기는 갓길이 좁아요. 아, 사고 났나 보다, 이것도. 보험사에다 연락하고 레카가 이제 올 거예요. 네. 어, 그래? 네, 출동 서비스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어, 무서워. 그리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지 같이. 아하. 보시겠습니다. 이런 거 읽어줘. 갓길이 좁죠? 네, 네. 아, 많이 좁네요. 어, 너무 좁은데? 갓길이 네. 많나? 어, 이거 뭐야? 어, 얘기 좀 봐. 뭐야, 뭐야? 제한속도 90. 어, 이거 뭐야? 어, 얘기 좀 봐. 뭐야, 뭐야? 와. 아, 지금 뭐야? 어, 사실 지금 얘기도 안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어, 트럭이야, 저거. 트럭이 박았어. 예. 운전 아니야? 아니, 너무 위험하다 여기. 왜 못 봤지? 왜 그랬을까? 어떻게 사고 났는지 보시죠. 어머. 후방 영상. 어, 내리지도 못하겠어. 와. 와, 야,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운전자가 저 운전자 아무렇지 않던데요? 아니 너무 너무 놀라서 지금요? 순식간에. 몇 대 몇이에요? 어? 와. 네? 몇 대 몇? 100대 빵이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차 왜 그랬는지 못 봤대요, 못 봤대. 그러니까 트럭 운전자가요? 네. 저 운전자, 사고 운전자분이 후방에 뭔가 조치를 많이 취해놨으면 100대 빵이 옳다고 보는데 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차만 그냥 도보라리 세워놨으면 갓길이 좁은데 그러니까, 어. 차량 차선 침범한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하고 조금 뭐 7대 3이요. 왜? 왜요? 아니 그거 솔직히 갓길 좁은 게 아무렇지 잘못은 아니잖아요. 비상등 켜고 있었어요. 아, 비상만 켰을 뿐이지 다른 뭐 조치 안 했기 때문에 네? 삼각대나 뭐 이런 거 설치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의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맞네. 어, 팔이. 어? 팔이. 3차로의 일부를 물고 있었다. 펑크 나서 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80대 20대. 그런데 거기는 갓길이 좁은데 어떡하라고. 예, 맞습니다. 내가 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 어? 그런데 말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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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혔나 보다. 네? 소송을 갔나? 아까 보시던 그 영상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아, 어? 뭐가 있는 뭐가 더 있나?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삼각대 아까 설치해놨던 수거해오는 거야. 아, 삼각대 설치 하셨어? 네. 네. 삼각대 수거해와요. 자, 이제 몇 대 몇? 100대빵. 100대빵. 삼각대 저 뒤에 설치해놨다. 네. 그럴 줄 알고 있었다고. 아, 뭐야. 했잖아. 100대 0. 아, 그래서 운전자분이 어이없어서 쳐다보셨구나. 자기가 하는데. 저 뒤에 삼각대 세워놨었어요. 어쩐지 다른 차들은 다 이렇게 잘 가더라고요. 그치, 그치. 네. 100대빵입니다, 그러면. 아, 조치 취하셨네. 네. 그래서 지금 소송 이제 진행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결과 나오면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100빵. 이번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밤에 가다가 차가 혼자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요? 네? 트럭이. 어, 왜? 그냥요? 화물 적재를 네. 많이 해서. 무거워서 이렇게 그거 비울었나? 네. 아.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시간 운동 깜빡깜빡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웃기라도 넘어지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시각은 새벽 시간이에요. 아, 엄청 빨리 달렸겠다, 다들. 차들이 별로 없어요. 100km. 응? 보시죠. CCTV구나. 와, 겁난다. 얘도 조난이네. 어디 있을까? 어? 저런 운전이야? 네?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달릴 시간이라. 너무 빠르다. 지금 넘어진 차에서는 운전자가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출해 주러 가시나 보다. 구해 주러 갑니다. 그런데. 하세요. 왜요? 우리 나나? 피하는 차가 있나? 왜요? 안전하게. 다 너무 빨리 지나다녀.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뭐야? 야, 안 돼. 안 돼. 어떡해. 사람 올라가셨는데 지금. 어떻게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차가 그냥 들이받는 차였을 때 하는데. 이분도 졸음 운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구조하셨던 분. 더 큰 차가 와서 들이받았어. 구조하셨던 분 어떻게 되셨어요? 근데 어떻게 앞에. 안 돼요. 의인인데. 꽤 다치셨을 것 같아서. 제발. 내린 거 아닌가. 어떡해. 저 위에 계시는데. 어떡하냐 이러니까. 아니 근데 운전석을 아예 밟고 밟아버렸어. 저 트럭이 또 빨았을 거야. 최초 신고자는 그 1톤 트럭 운전자였고요. 윈바디 차량이 주행 중에 중심을 잃어서 전도되었고 그 옆에 지나가던 그 1톤 트럭이 윈바디 차량에 부르붙으니까 차를 세우고 그 운전자를 꺼내려고 전도된 차량 운전자 문 쪽으로 올라타다가 16톤? 현장은 윈바디가 전도된 상태고 그 앞에 16톤 트럭이 갓길 연석에 부딪혀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었고 또 그 현장에서 앞으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1톤 트럭이 세워져 있었어요. 두 사람이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을 받았는데 각각 1톤 트럭 운전자와 그 윈바디 운전자였습니다. 어머. 현장 파악하고 저희 경찰들도 그 피해자에게 우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고 현장 목격하면 본인 안전을 위해서 신고만 하고 가셔도 됐을 상황임에도 그 위험한 현장으로 주저없이 뛰어들어가 생명을 구하려다가 본인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안 돼요. 저희는 당연히 의사상자로 예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돌아가셨나요? 그냥 상처만 주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다른 차들은 다 지나갔어요. 아휴, 진짜. 신고만 해줬어도 고마울 텐데 맞아요. 직접 그 차에 올라가서 구해주기에서 그 차에 올라갔다가 그 차 높아요. 진짜. 근데 넘어졌던 차의 운전자분도 돌아가시고 도와주러 그 차에 올라가셨던 저 1톤 트럭의 운전자분도 돌아가셨어. 와. 그래 운전석을 때렸어. 돌아가시고. 와. 그래 운전석을 때렸어. 그런데 저희 제작진이 어렵게 아유, 가족들 만나신 거 같아. 마음 찢어지겠다 진짜. 유가족분들을 만났습니다. 자랑스러우실 거야. 아침 9시. 제가 그때 회사 출근했을 때 9시 넘어서 이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분. 왜 책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앞이 깜깜해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 말이 안 되네, 진짜. 사고는 1시 반에 이미 사망 처리가 됐는데 그때 핸드폰을 분실을 해서 전화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대합실에 있을 때 기다리고 있을 때 뉴스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수수벨도 울어갔던 40대 운전자 그리고 사고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 모두 숨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던 착한 마음은 보상받지 못해서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걸 저렇게 할 수 있을까? 40대. 야, 진짜 저 졸음운전 씨.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걸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애기 아빠예요 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냥 정말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 대합실에 있는 동안 내내 울 뿐이었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냥 안쓰럽고 보고 싶고 진짜 큰 차 같은데요? 오, 차 커요. 대형 트럭이에요. 속도는 안 빠른데. 저 앞에 차가 비상등 켜고 있는데요. 뭐야? 비상등이 잘 안 보이네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숨어 있지? 이게 뭐야? 주차수가 없어졌어, 진짜로. 저 차 되게 작은 차도 아니에요. 그냥 승용차잖아요. 와. 와. 우와, 사람 있으면 어떡해? 저기 사람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다행히 뒷좌석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와, 다행이다. 다시 한 번요. 자, 진짜 100으로 가다가 브레이크 잡으면은 빨리 멈추는 게 77m예요. 신기하군요. 이미 늦었네, 발견했을 때는. 예. 이야, 저 진짜 싱거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와, 진짜 살벌하게 찍어보지. 어, 무섭다. 갓길에 멈춰 있으셔야지. 아니, 저걸 왜 중간에 도로에 서 쓰셨지? 아, 저 차는 어디가 고장 났었나 봐요. 아, 내려서 계셔야지. 아, 정말. 아, 어우. 우와, 앞좌석도 많이 눌린 거죠, 그죠? 네. 트렁크 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밖으로 대피해서. 네네.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다. 본인도 피해야 돼. 아, 맞네. 그렇죠? 예. 대피를 해서 빨리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예. 아. 예. 블박차는 아주 큰 트럭이에요. 바퀴가 펑크 나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 못 살겠다, 진짜. 아, 불안하다. 뭐? 무슨 일이 날 게 있나?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치? 어, 차도 많이 안 오는데? 어, 뭐야! 뭐야, 이렇게! 어, 뭐야! 뭐야, 이렇게! 이 말이 돼? 뭐야? 어? 폭발했어!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뭐야? 불이 막 붙었어요. 다른 트럭이 와서 치고 나갔어요. 졸음운전. 저 졸음운전이지 안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운전자 어떻게? 와, 어떡해. 사람 안에 계신 거 아닌가? 어떻게? 어떻게? 어머.
이분한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 통영 방면 우주IC 인근에서 난 사고인데 제가 이제 인천에서 사료를 싣고 아치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인천에서? 제가 2차로로 달리는 도중 깜짝이야. 쿵 하는 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까 제 차 운전석 다섯 번째 바퀴가 펑크가 나서 차가 엄청 큰 거네.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있던 경광봉을 들고 나가서 고속도로 공사에 신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 뒤로 100m 이상 뛰어가서 아 잘하셨다. 수신호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잘하셨다. 저는 도로공사 차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20, 30분 정도 수신호를 하고 있는데 오래 하셨네. 네. 차량인가보다. 택배. 저 택배 같은데요. 아 택배 박스예요? 와 안에 다. 야, 큰 차랑 큰 차가 붙으니까 이렇게 되네. 그 당시 맞고 나서 화물차에 적재돼 있던 음료수 캔들이 도로 1, 2차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아 음료수. 음료수구나 저거. 그 당시 제가 경광봉 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각기 차선을 안 물고 똑바로 차를 몰고 갔는데 제 차 쪽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각기 차선을 물고 들어오더라고요. 와, 아 잠시 돌았네. 한참 동안 주셨네. 그냥 딱 보자마자 아, 큰일 났구나. 그래서 바로 129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불 붙고 1분도 채 안 돼서 승용차인데 가펜 음료 밟으면서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갓길에 부딪혔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구나, 사고가. 아, 지옥 같았겠다, 진짜. 이렇게 20분? 불이 막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 어떡해요, 저기 안에 사람 있으면 어떡해? 내리셔지 않았을까? 아, 못 내린 것 같은데요. 운전자가 안 나왔잖아. 어떡해, 운전자 어떡해. 어떡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안에 불 다 붙었구나. 소방차가 오고 경찰도 왔습니다. 오야. 웬일이야. 그리고 불 끄는데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 제 차를 확인해보니까 차 많이 망가졌겠다. 뒷부분 샷시 부분이 완전히 망가졌고 야 대박. 그리고 떡지함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세상에 저 손해가 얼마야. 저 차를 고쳐서 쓸 수 있을까? 여긴 뭐 그냥 우와. 완전히 진짜 큰 사고다. 그런데 운전자는 괜찮으신가? 사람 안에 계신 거 아닌가? 아, 내렸어요, 내렸어요. 내렸어요? 예.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나 내리셨네. 아, 다행이다. 이제 불 다 꺼지고 이제 상대방 차주가 저한테 와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경광등 흔드는 걸 못 봤냐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잠깐 졸았던 것 같다고 그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할 때 좋은 것 같다고 그래 말을 진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못 살아. 그리고 제 수리 비용이 견적이 나왔는데 억대 나왔어. 엄청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차만 지금은 1억에서 한 1억 2천 사이를 보고 있어요. 진짜요? 예. 그리고 사료값이랑이라면 1억 5천에서 1억 한 6천을 보고 있습니다. 수리비용. 와, 1억. 트럭 원래 좀 비싸니까 차가. 그리고 다른 승용차 한 대도 미끄러져 가지고 길에 막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비, 도로의 기본 파손, 덤프트럭, 크레인, 레카 와가지고 처리 비용 뭐 이런 게 한 몇 천이 나올 것 같고요. 대형 사고인데? 아... 현재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제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험사에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진짜. 그쪽에서 하는 말이 전광봉은 블랙박스에 보시다시피 들고 있는데 흔들지 않았다? 상대방 차량이 지나갈 때 흔드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졸았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와. 그럼 지들이 흔들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안 흔든 모습도 안 보인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도구랑 갓길 안에 바퀴는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뭐가 문제야? 저의 화물 좌측 끝단이 조금 나온 것 같다면서 그래서 한 20%를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자, 와 이거 너무 억울한데? 아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 그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진짜. 아 근데 왜요? 왜요? 왜? 사고 나기 전에 버스 보셨어요? 예, 네. 하나 지나갔어요. 아까 그 버스 지나갈 때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찍혔을 것 같지 않아요? 찍혔을 것 같은데. 찍혔어. 흔들고 계신 것 같아. 여기 사람 있네요. 네. 경광봉. 예. 그죠? 뼈 흔들고 있네요. 네, 네, 보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흔들고 있었어요. 버스가 지나면서 이게 봤어요, 그죠?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다. 지금 이 사고에 있어서 경광봉 흔든 거는 지나가는 버스에 촬영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세게 뭘 돌리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졸음 운전 어떻게 막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거 흔들어 봐야 뭐 하냐고. 그렇죠? 그럼 이번 사고 몇 대 몇이에요? 100대 빵이죠. 100대 빵이어야 되죠. 혹시 그 최고 그 대물 배상이 2억 원밖에 안 돼서 2억 원으로 모자르면 상대 차, 그 차가 소속된 회사에 보험으로 모자르면 거기다가 소송 걸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버스네. 차. 버스나 트럭이야. 근데 이렇게 차. 덤프, 덤프. 덤프. 뭐야? 차다. 걸렸다. 덤프랑 부딪히면 안 되는데? 여기 뭐예요? 공사나 봐. 네, 저쪽에서 공사예요. 네. 블박 트럭은 공사장이 가야 되는 수입되는 트럭이구나. 공사 관련 차량이에요. 아. 여기 오니까 여기서 이제 치워줘요, 여기를. 아, 우회전하라고. 그치, 들어가야 돼. 네. 그러다가 이렇게 네? 뛰어오나 우회전하는데 뛰어오나. 야, 얘들아. 근데 이게 속도는 빠르지가 않으니까. 네, 엄청 느려요. 왜? 어? 왜? 문제 없어. 가래요, 그죠? 가래, 가래. 어, 문제 없어. 여기 또 애가 있다고요? 어디? 아 무서워. 아 공사하고 있죠 저 앞에? 언제나. 네,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왜 이래? 여기서 태어나나? 근데 나올 데가 없긴. 자전거야? 도로 보수 공사 하나 보다. 어? 어? 끝났어? 사고 났어? 사고 났어요. 이러고 부딪혔나?
아, 네? 어, 안 보이는데? 이쪽 보세요. 네? 무슨 사고? 와. 어, 그냥 지나. 밟았. 어떻게? 어,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어, 지나갔어. 파란 가방이 지나갔어. 아. 몇 거 했다고? 몇 거 한 거 같아. 몇 거 한 거. 여기 바로 여기. 여기 바로 있잖아. 몇 거 한 거 같아. 차가 텅텅하잖아. 지금. 네. 아저씨 뭐 하고 있었던 게? 아저씨 뒤로 지나가서 불러. 차만 보내주고 아, 핸드폰도 사람들. 어떡해. 어떡해. 쟤네가 다 봤어. 말도 안 돼. 근데 덤프가 지나가면서 역과된 것 같아요. 어떡해.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가? 아, 정말. 퉁퉁 예. 아니야, 그래? 제발. 크게 다쳤는데요. 어떡해.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 되는 거 같아. 아, 그건 마음 뜨지. 안 보였다. 애가 학교를 출발했는지 한 5분 정도 지날 때 전화가 온 거거든요. 전화를 받으니까 애가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혹시 빨리 올 수 있겠느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교통사고요? 하니까는 우리 애가 덤프트럭에 치였다는 거예요. 와, 상상도 못하겠다. 패딩하고 이제 두꺼운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옷을 잘라서 펼쳤는데 한 다리가 전부 다 시커먼 거예요. 응급실에 가서 그냥 첫 마디가 엄마 나 죽기 싫은데? 이러는 거예요. 인대를 풀었는데 그때 오른팔에 급성 구획 증후군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머 저게 뭐야?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큰 힘이 가해지면 내 몸 안쪽에서 압력이 생기나 봐요. 바깥쪽으로 나가기 위한.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손바닥, 손등, 그리고 팔 전부 다 터질 듯이 팅팅 부었어요. 팅팅. 너무 아팠겠다,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치여가진 후는 이런 양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깔렸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이런 급성 구획 증후군이 온 거를 보고 수술을 했을 때 잘 된 케이스를 잘 못 봤다고. 최악의 상황까지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최악의 상황은 팔을 잘라내는 거더라고요. 말도 안 돼. 긴급하게 토요일 날 저녁에 수술 들어간 거예요. 저 어린 친구는 어떻게 이거 24주? 두 번째 골절 수술 끝나고 나서 했던 말이 아 그냥 죽을 걸 그냥 죽을 걸 그랬나? 이 얘기를 계속 하길래 그렇게 많이 아팠나 봐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때 진짜. 아유 안 되지. 너무 아파가지고 얼마나 아팠으면. 순수 병원비만 3천 몇백만 원 나왔어요. 이분이 다행히도 이제 운전자 보험이랑 자동차 보험이 들어 있으시더라고요. 그쪽에서 다 치료비 하고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스쿨 좀 맞아요.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 학교로 가는데 걸어서 한 3분이면 가거든요. 2분 3분이면 가거든요. 그 횡단보도만 건너면 신호등은 없고 횡단보도는 그려져 있어요. 이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거든요. 스쿨전 사고라 가지고. 덤프트럭 운전자는요, 사고 나는 날부터 계속 전화가 왔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약간 좀 고마웠던 게 치료비 신경 쓰지 마라. 애가 다 나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자기가 돈 구해보겠다. 나중에 커가지고 뭐 여기저기 후유가 남지 않게끔 정말 재활이든 치료든 수술이든 다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진심같이 느껴졌어요. 다행이다. 운전자분이 합의 요청을 해오셔가지고 이제 순조롭게 합의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거의 기억해 사고 나면 저렇게 안 하시잖아요. 대부분이. 책임 안 지려고. 책임 안 지려고 하고. 근데 그 아저씨는 우회전이니까 잠깐 멈췄다가 출발을 했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그래. 가라 그래서 간 것 같아. 덤프트럭 입장에서는 차가 크니까 애가 안 보였을 수도 있지. 이제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불빵 영상 보고 나니까 신호수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이해가 그래. 주변을 좀 보셨어야 되는데. 저렇게 있는데 내 애를 못 봤다고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분명히 저희 아이 방향으로 고깔을 치웠어요. 분명히 제 아이를 봤을 건데. 봤잖아. 여기 서 있네, 애기가. 저기 있네. 와. 진술을 했을 때는 그 아저씨가 애가 정말 안 보였다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에? 안 보신 거겠지. 신호수도 연락이 없을 뿐더러 건설업체에서도 연락 자체도 없고. 제일 큰 문제가 신호수 분 같은데. 수도가 주무관님이 하청업체 대표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나 봐요. 법적인 책임은 없다. 도의적인 책임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어떻게 법적인 책임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고 그걸로 끝냈어요. 차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차가 오고 있는데도 엄마 차 와, 차 와, 차 와. 그러면서 이제 그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 등교 시간에 덤프트럭 차량들, 트레일러들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못해도 30분, 40분밖에 안 되는 시간, 그 시간에는 정말 신호수들이 한 번 더 신경 써주면 애들이 일어날 사고도 안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너무 신경을 안 써준 거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큰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각지대가 많다는 거는 알지만 잠시 멈춰서서 시간을 좀 두고 급하지 않게 운전을 하고 주변을 좀 더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른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조심하면 안 생겼을 만한 사고잖아. 아, 그러니까. 아, 속상해. 아. 우리나라 저 현장이 이제 문제 같아. 아니, 저 어린이는 옆에서 차가 안 다니니까 이제 건너간 거죠. 어린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뛰어간 것도 아니고. 아니, 저 사람, 저분을 그냥 보낸다고? 근데 애들 먼저 멈추게 한 다음에 차를 지나는데. 아니면 차를 막았어야지. 이 신호수의 역할은 여기 길을 막고 열고 그것만이 아니라 아니죠. 사람이 건널 때는 차를 잠깐 멈추게 세우고. 하고 또는 사람을 잠깐 보행자를 좀 멈추게 하고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게 옳겠죠. 네. 그런데 네. 법적으로는 아니야 나는 여기 차량 통제만 하면 되는 거야. 아마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학생의 어머니는 이 신호수가 더 원망스럽죠. 그렇죠.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문제 같은데, 저분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 신호수에게도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같이 물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본인이 더 조심하겠죠. 그러니까요. 공사허가를 좀 안전한 상황이 좀 보장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학생이 너무 많이 다쳤는데요. 애가 또 크면서 후유증이 적지 않게 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또 엄청 심하게 있을 것 같아서. 사고 난 지 한 8달 정도 지났으니까 힘들더라도 재활을 통해서 사고 이전처럼 건강을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